후보자의 본인은 양심에 따라 국민과 어쩐지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재용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준 2차관을 불러서 박영준 2차관이 장관 위의 차관이라는 별칭대로 이재용 후보자를 허수아비 장관으로 대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저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다 잘 아시는 얼마 전까지 지정부 2차관을 했다가 지금은 장관급인 총리실장으로 가신 임채민 장관급이지요. 이분은 바로 이번에 2차관에 임명된 우리 그 박영준 2차관입니다. 이게 그 이후에 나왔던 사진인데 보세요. 장관급은 부수를 좋아하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차관은 뒷짐 딱 찍고 어 그래?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앞으로 지식경제부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소리 있겠습니까? 장관은 실세 차관한테 매일 보고하고 하면 차관이 뒷짐지고 어 그래? 잘해봐. 8일날 장관 계약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관 인사가 8월 13일날 있었는데 박영준 차관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내정자 또는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의 인사라인으로부터 협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차관 인사로 하는데 장관 후보자하고 한마디 의논도 하고 인사를 하나요? 제가 후보자 신분이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협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서로도 협의가 안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창신동 일대 쪽방촌 건물 그리고 남창동 상가 건물을 투기성으로 매입했다 이런 의혹이 언론에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네, 창신동 건물은 뉴타운 지구에 포함되어 있고요. 남창동 상가 건물은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경희야 아키텍트라는 것입니다. 또, 제 집사람이 한 것이지만, 제 부덕에 속치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대리용으로 했지만, 경희의 아프트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좀 실리고 신중치 못했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